왼쪽부터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김걸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장,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 협약 체결 후 사진 촬영하는 모습에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그룹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진그룹이 손잡고 오는 2025년 인천공항 내 세계 최초의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짓는다. 현대차그룹은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진그룹과 인천공항 미래형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동화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3개사는 2025년 인천공항에 4차 산업 신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짓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각종 기술 교류, 제공 등으로 협업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토지와 화물터미널 건설 등을 담당한다. 스마트 화물터미널 소유자는 인천국제공항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차그룹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축적한 자동화 기술, 무인 자율 주행, 웨어러블 로봇 등 모빌리티 기술의 인천공항 내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나아가 항공과 화물 영역 전반에서 해당 기술의 적용 가능 여부를 시험하는 무대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립한 미래형 스마트 화물 터미널 인프라 개발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 국제공항공사는 해당 추진 계획에 따라 현재 인력 중심의 고비용 물류 환경에 최첨단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전환에 나서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현대차 그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진그룹과 함께 인천공항의 활주로 등 항공기 이착륙 지역인 에어사이드에 물류 산업에 최적화된 자동화 기술 개발을 위해 협업한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대차 그룹은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기존 자동차 제조 영역을 넘어 고객의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김걸 현대차 그룹 기획조정실장,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동이의 행크.